만두랑 그래, 엄마 볼게. 먹으면 좀 만나? 진짜 쫀다는 맛. 배고파. 그래, 나도 배고파. 엄마도 너무 배고파? 밥 먹듯이 안 내면. 이게. 다 따듬고. 엄마 완전 냉겹구나. 내가 너무 너무 다라이 하나 더 필요하지 않아? 얘도 소금 뿌려서 할 거야? 이게 좀 죽여요. 간을 좀 죽여야 돼? 소금 뿌려놨다가? 소금 좀 일단 소금 꺼내놔? 밖에다 조금만 타. 여기 통에 여기 있는 거? 응, 조금만 타. 한 주먹만 타. 이놈 죽이면은 이 이파리가 하나도 안 떨어져 나가. 네? 이파리가 하나도 안 떨어져 나간다고. 숨을 죽여서 지금은. 아, 붙어 있어? 응. 근데 지금 다 떨어진다고? 응. 다 뭉개진지 아니야. 그럼 순서가 잘못된 거야? 나 하는 대로 해야 하는데 누나가 시킨 대로 하려면. 누나가 뭐라고 하라고 그래? 숨 죽이 좀 하고. 숨 죽이지 말고 하래? 왜? 그리 안 질기다. 안 쓰다고? 안 질기다고. 안 질기다고? 응. 너무 많다. 걸어? 누가 이렇게 이빨이가 다 떨어졌나? 우리가 이거 애나 따듬으려면, 애나 이것도 양전하게 누구 주려면, 우리가 먹으려는 게 이렇게 하지. 누구 주려면 이 참 잔 것도 싹 뜯어내야요. 근데 성악을 못 뜯어낸 게요. 그냥 먹는다고? 쓴맛에? 응, 쓴맛에 먹는다고. 엄마는 그 맛난 것도 뜯어내야. 어쩌는 거냐. 그리고 이렇게 다 따듬어야 이렇게. 근데 그냥 우리가 먹을 판인 게 내나 이것도 꼬들빼기지. 그런 게 안 뜯어냈어. 그냥 그대로 한다고? 응. 씻고서만? 응, 이대로만. 이렇게 담아주면 누가 손님이 먹겠어? 안 먹지. 안 먹지? 우리가 먹으려는 게 이렇게 그냥 담지? 나도 꼬들빼기지는 좀 먹잖아. 그럼 써서 못 먹어도 너. 안 써서 못 먹어. 이거만 먹으면 되지, 이거는. 이거는 더 써. 이거는 더 써? 그래요. 지금 물에 좀 놔둬. 이거 언제 물에 놔둔 거야? 아침에 내가 담궈놓고 아침에? 그저 써. 이거 찍어먹어봐. 이놈도 이놈도 찍어먹어봐. 써. 쓰지 않냐? 나는 그렇게 안 쓴대? 안 써. 나는 쓰고 마. 형 뭐 쪽쪽한 이 정도인데? 이거? 못 견딜 정도는 아닌데? 그저 쌉쓰러지고 마. 이놈은 막 숨죽 있으면은 빨아 막 빨래야 듣기. 그렇게 막 짜야 돼? 이렇게 빨래야 듯이? 빨래야 듯이 이렇게 피도 하나도 안 붙어져. 근데 이제 숨을 안 죽여서 이파리가 다 떨어지는 거야? 숨을 안 죽인 게 이파리가 다 떨어지지 않냐. 근데 못 거시기지 않냐. 못 문지르지 않냐. 신기하네. 숨을 죽이면은 숨 이파리가 죽이면은 막 빨래야 듣기 막 안 떨어져? 안 떨어져. 신기하네. 근데 나 어떤 식으로 올라갔지? 주가 누나네가 쓴 것을 좋아한 게 매양도 일부러? 응, 매양도 우퍼져 담는 것은 안 먹는 데야. 근데 이제 주가 어떤 식으로 그렇게 담아주라고. 뜨게 담아주라는 거. 응, 뜨게 그냥 담아주라고. 누나가. 누나는 간을 안 죽이고 해? 어. 그냥 해? 그냥
배추 지땀치기. 간을 죽이면 쓴맛이 더 빨리 사라져? 그럼 쓴맛이 없어지라고 간을 죽이지. 아, 간을 죽인 다음에 이렇게 물로 씻어내면 쓴맛이 빠지는 거야? 아무 불나고 죽이지 쓴맛 빠지라고. 이게 다 부서지지 않냐? 안 죽이면 저것도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되지 않아? 그냥 그대로 아까운 게 넣어. 아까운 게 그냥 아까운 게 그대로 넣어. 다 이파리 넣어. 이렇게 다 이파리 흙이란 것도 있는 거야? 흙 아니야. 이놈이 이제 데리고 왔다 엄마. 왔어? 왔어? 흙은 아니야 이게. 내가 이놈이 이제 여기서 누룽개비 다 떼내서 이리야. 이제 누룽개비 떼내서 엄마 꼬들빼기 지났는데 들어. 너희 묶여 있어야 돼. 왜 또 혼나? 혼나야 해요? 걸려. 혼나야 해요? 잘 날린다고. 간다. 잘 먹다. 가방 이렇게 몇 개? 응? 응? 가방 이렇게 몇 개? 내가 알아. 버틀곤이라고 해마로 오는데 플라토이랑 그 뭐지? 쇠. 그거랑 그 박스랑 있걸래. 그거랑 배추 먹었는데 잠깐만 다 이제 가서 좀 하다가 에이 들고 싶겠다 들고 왔는데 되게 많았어. 이거 뭐야 이거? 응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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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개 소리요. 아 쪼갠 거야 나무. 한놈은 쪼개야지 너 목겸이라 뭔데. 그런 거? 응. 이렇게 쪼개서 나 갑자기 색깔이 지상한 게 나왔걸래. 다 부서지지 않니 이렇게 안 문질러도. 샌디 맛있어? 어 한나디야 손하는 나는 맛있어. 생도 먹는 거 봐. 근데 어금니가 있으면 톡톡 깨물은 맛있는데 그래도 먹을 수 있어. 맛이 없으면 나 안 먹어. 쓴 것 좋아하는 나 경사삼층 가끌 때 되게 경사삼층보다 솔직히 이게 더 반가웠다니까. 쓴 것 좋아하는 사람들이 양반이다는 것이로. 양반이야? 그게 왜 무슨 논리가 있는 거야? 많은 그게 뭐 쓴 것 좋아하는 사람들이 양반이다고. 쓴 것 좋아하는 사람들이 양반이야? 근데 신김치 먹으면 인상이 시끄러지니까 그런 느낌 났어. 쓴 것 좋아하는 사람들이 양반이다. 참을성이 많은 거예요 양반이? 맛을 모르고. 지금은 이제 손가락을 떠내. 응, 떠내. 안 불편해? 불편하진 않아? 응, 불편하진 않아. 이렇게 떠내. 다 그려. 다른 분들도 그래? 응. 나 이렇게 아이 붙인 분들? 엄마 거기 성당에. 다 그려. 엄마만 그런지 알고 대원들은 어때? 뭐 대원들인가 그랬더니 아니야 다 그래. 나이 드시는 다 그런가? 근데 손 안 떨리는 약 이 쪼가리요. 쪼가리를 그전에 두 개씩 넣어줬거든? 그럼 그놈은 징그랗게 돕혀. 던지고 뭐냐 이거 지울 때 쪼가리 있는 약이 돕은 약이 그게. 근데 그 약 두 알을 쪼가리 두 개 들어있을 때는 손이 안 떨렸어. 근데 안 떨린 게 이제 내가 안 떨린다고 했더니 두 개 주다 빼버리더라고. 그러더만 막 도로 떨리더라고.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반쪼가리 또 넣어줬어. 그래서 그라이머는 막 겁나게 또 떨려. 그 반쪼가리 또 넣어주더라고. 그러면은 손수지 뛰지 마고 이놈 반쪼가리라고 잡지야. 머리숙이도 나는 그게 손 떠는 것도 그런 건 어떻게 안 되는구만. 응. 남긴 내 피라인도 그 양반도 사진 찍었더니 약으로도 그게 한계가 있구나. 응. 그래서 난 한 달 분은 약을 제주들이야 그 양반도. 그 약 보고서 좀 파스 하나 사 파스? 너무나 큰 놈 말고 작은 이렇게 가운데 쪽에는 막 파스 떨어졌어. 막 파스 붙여 사
몇 개? 한 주먹 뽑아와. 한 주먹. 요거 요거? 이 정도면 돼? 에이, 더 뽑아가. 한 주먹인데, 내 손은? 더 뽑아, 조금 더 뽑아. 붉은 눈으로 좀 뽑지. 됐지? 응, 됐어. 이거 봐, 이거는. 뭐 뭘 사러 간다고 했지? 액젓 사갖고 랑스 액젓도 고 상금 들어가? 아니 양념. 응? 양념 할라.
양념? 고춧가루네요. 방에서 해. 방에서 하게. 이불 커져. 이불 컸고. 근데 어떻게 찍히는지 어떻게 알아? 그냥 감으로. 이게 화각이 되게 넓어. 넓어서 대충 놔도 돼. 이렇게 거의 화각이 한 이 정도까지 돼. 각도가? 아 이렇게 보는 시야 자체가? 대충 놔도 잘 찍혀. 엄마 오늘 기아 6시 반부터 주사하는 거 개막전 생중계해준대 65번에서. 그래서 나의 선택은 헬로 인자 보는 게, 나 이거 그것도 되게 못 찾아. 액젓은 조금만 넣어? 응? 액젓은 조금만 넣어? 짠 게 어떻게 보면 싱거움이 또 맛이 없어. 응, 고춧가루 많이 들어가네. 많이 들어가. 설탕을 또 이것은 많이 들어가요. 꼬들빼기지 설탕이 많이 들어가? 너무 쓰니까. 설탕이 많이 들어가. 써서 넣는 거야? 설탕을? 쓰니까 넣는 거야? 아니 써서만 넣는 것이 아니고 너 맛있으라고? 응. 백종원이처럼 백종원이 무조건 설탕 넣잖아. 배고 끓여줘도 돼? 어 엄청 묶고 나가니? 응 묶고 넣지 않고 털 날린다고 꺼버려야겠다. 10만 리듬이라 오래 걸릴 것이야. 뭐가 오래 걸려? 오래 버무려야 할 것이야. 아 오래 버무려야 된다고? 응. 숨이 안 죽어서? 소금은 뿌렸어? 아 여기 뿌렸어. 소금은 왜 뿌려? 까나리 액젓이 짜대며. 꼬들빼기 자체에 간이 들으라고? 간단하네. 간단해. 내가 요즘 김치도 먹는다. 따듬는 게 좀 힘들겠네. 이게 너무 줄라면 대가리 다 따듬어야 한다는 게? 꼬들빼기 게 누구 잘 안 줘. 나도 나는 어렸을 때도 꼬들빼기 김치는 맛있더라고. 그래요? 응. 이놈 웅큼은 맛나지 이렇게 꼬들빼기 같은 게. 좀 익은 다음에 난 먹어야겠다. 익은 다음에 먹어. 고무장갑은 또 벗어버렸어? 난 고무장갑 끼고 뭐지 아까부터 손 시려서 이거 시큼잖아. 아, 손 시려워서? 응. 깼지. 손 그래도 손 맵지 끝나고 나면. 안 매워. 금방 빵군 놈은 아니고 금방 빵군 놈 매워. 고추를. 네 좀 묵힌 놈은 안 매워?
냄새가 좋다. 나는 꼬들빼기 냄새가 좋은 것 같아. 그래? 물고서 담으면 정말 맛있어. 청아는 무슨 바디야? 매양맹고. 매양은 언젠가? 근데 맨 뿌리밖에 안 보이네. 또 이파리는 지금은 그려. 가시리야 이파리가. 아 가을에 지금 난 거는 별로 없구나. 가을에나. 이제 지금 올라오는 반이라. 그럼 이게 새로 나는 거를 뜯은 거야? 어머. 이제 새로 올라오는 놈을 뜯어서 이파리는 없어. 근데 내가 간을 안 죽여서 시킨 게 다 부서져 있지 않냐, 금세. 아, 그러면 이파리는 더 부드럽겠네. 그럼. 연하니까. 가시리야 이파리가 있어서 먹을 거 있지? 지금은 맨 뿌리는 뺏겨. 완전 애기 꼬들빼기네. 애기 꼬들빼기네. 잔인하네 애기를. 뿌리를 어떻게 먹으려고. 진짜 쓰겠다 이거. 다 됐네 벌써. 숨죽여야지. 어? 숨죽여야지. 근데 어차피 이제 이대로 담는 거 아니야? 아니 더 놔둬야 돼. 놔둬야 돼 이대로? 바로 담는 게 아니고? 이게 담을 통을 또 찾아야 하나? 민정. 통은 찾으면 많지 우리 집에. 있어? 이놈 담을 만한나? 어.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가져올 수 있지. 간 맛인가 모르겠네. 내가 먹어볼게. 아이고 매워라. 안 써? 써! 엄청 써! 써! 아우 써. 간은 맞네. 간은 맞아. 응. 엄청 써. 타네. 왜 뿌리를 줬어 엄마? 역시로. 아우 써. 역시로 줬어. 일부러 준 거야 그려, 뿌리를? 응. 그래야 간 맞는가 보지. 아 써. 그러니 이놈 대가리는 얼마나 썩었어. 아우 써. 삼삼아 잘 담아졌네. 나는 뿌리는 절대 안 먹어. 난 이파리만 먹어. 이파리가 있어야지 근데. 근데 내가 타고 이파리만 골라서 먹어야지. 형 먹어보라 그래 형. 형 이따 오면 먹어보라 그래. 형 맛있다고 그래. 자 이파리만 먹어. 간 막았어. 간 죽으면 이제 아직 좀 안 죽었지 않냐. 이파리는 그렇게 안 써. 안 써. 응. 이파리는 그렇게 안 쓴대. 그래도 쓰긴 쓰네. 누구 들어있는지. 만나게 생겼네. 형은 좋아하겠네. 참 좋아하겠네. 만나게 생겼네. 이봐 이런 놈 툭툭 깨물으면 얼마나 좋겠어. 간은 딱 맞는 것 같아. 응, 간은 맞구만. 싱겁지 않고 짜도 않고. 이런 놈 깨물으면 봐. 응? 인삼 같네 인삼. 응, 인삼 같아요. 얼마나 만나갔어? 참말로 이런 때문에. 내일 뿌링. 그릇 찾아와? 응. 정광이 와! 간 봐! 먹을 거 없는데? 먹을 거 없는데? 안 보이니까! 이제 뭐 먹는 건 줄 알고, 뭐 먹는 거 만드는 줄 알고. 간 봐. 간이 딱 한 마디 있는 것 같아. 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. 간 봐. 야, 뿌려졌어. 응? 어? 뿌리기를 줘야지. 아, 못 씹으니까 형. 없어 이파리가 이봐. 맞아. 간 맞지? 싱겁다 안 써. 안 써? 약간 써. 뭐 오늘 저녁 6시 30분에 기어야지 삼성. 택일이나 어찌는가. 어쩌는. 태기는 어쩐인가 보니까 내가 뿌리기 좀 잘 있노? 겁나겠어. 하나 줬어. 그 뒤져서 벌벌 떨어. 겁나겠어. 난 뿌리는 안 먹을 거야. 이파리만 대리 먹는다. 그렇게 안 써. 안 썼지? 괜찮지? 맛있겠지? 당황아. 설탕이 신이 한수했어. 설탕이. 설탕을 좀. 설탕이 신이 한수했어. 그래 역시로 쓴 게. 설탕을 내가 많이 넣지 않냐. 그거 되게 촉촉해. 만나지? 나오지 않을까? 그래 찾아 갖고 올게. 이런 놈 깨미를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. 이제 간 들으면은
벌써 참 들으면은 벌써 아형 잡은게 깨를 갔는데 3년 연속 도루왕배 축에 동원한 이상호 주루코치를 영입해 백구야 아니 태규라 그야 야 또 있어? 백구 발라주고 거기 금방 갔다 왔는데 걔가 백구가 가려워가지고 금방 여기 와갖고 그 자리에 달고 핥아 그냥 푹 그냥 아주 그냥 파먹었더만 뭐 저는 만족하고요 나머지는 우리 젊은 선수들이 좀 더 이제 소독량 빨리 발라줘야 돼 수진 NC 지금? 아니면 내가 갔다 올게 아이 맛있게 생겼다 네가 나간 김에 참말로 맛있게 생겼다 통 어딨어 다 통차절을 생기지 않냐 한복? 아니 아 밥은 먹어야 돼 너무 맛있는 것도 내 입술까지 지금 맵단 게 입술까지 안 먹어 그 양념 묻혀갖고 나름대로 없는 게 좀 아니라도 입술 한번 흔들어야지 입술이 맵다니까 밥을 먹으면 딱이야 엄마 그 양념 묻은 거 손에 묻은 거 이거 묻혀 이거 엄마 손으로 이거 씻고 다 했는데 아, 내가 씻어도 넣은 거란 게 저... 아 뭐래 이거 먹어 아니 그 묻혀주란 게 무채만 줘 손에 주물주물해 그걸로 그래 그렇지 아니 왜 이것을 먹어 요놈 아니 그걸 주고라고 그걸 먹는다고? 어 여기다가 씻어놓은 거거든 나지 먹고 흉거를 먹는다고? 나 잘 먹어 참말로 만나겠다 여기 이거 쭈꾸하는 그런 건 없어 이제 책이라? 저녁 먹을 놈 다 먹을 놈 그럼 안 쓰냐? 야, 정말로 맛있게 생겼다. 가시리다 보면 이파리가 많여. 근데 이렇게 보면은 뿌리 뺏겨. 우리 태일이 어딜까? 가시리. 엄마, 저 꼬투백시 좀 사다가 심을까? 아니, 난 그렇게 사먹고 싶을 정도로 좋아하진 않아. 아, 가시리다 보면 참말로 만나던게? 이파리. 꼬투백이 씨를 팔아? 안 먹어. 그 농협사에서? 팔아봐. 아니, 냉장고, 그 문에. 아니, 고사리. 그거 어디 있지? 고사리. 응. 이거 닦아서 찢어먹게, 이거 아빠. 또 이거 닦아서 찢어먹게. 흘러줘야지. 자, 이제 이거 갖다 덮어서. 잊어버리고 막 그러나? 그거 그죠? 고사리는 안 사겠어? 안 사겠지. 냉장고에 넣어놔? 오이 썰어서 봐. 고창 찍어 먹으려. 이 고춧가루 이제 갖다 둬. 아이고, 김치를 두 배나 담아. 이놈 보내주고. 이제 그만 담게. 이제 그만 담아. 아이고, 이제 그만 담아도 돼. 많이 담았다, 아이가. 아이고, 큰 게 말이야. 두부를 넣어버려? 여기다 넣어주면 그러니까 이따 할게 여기 고양이 수준이 가장 높고